지난 10월 17일과 18일 북서울 꿈의 숲에서 2015 전통연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. 전통연희뿐만 아니라 창작연희까지 총망라해서 우리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실컷 표출하고 있습니다. 이 축제는 2012년도에 광화문에서 한번 대규모로 열렸었습니다. 이어서 계속 끊어졌다가 2015년도에 전통예술의 부활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됐습니다. 이 행사를 시작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15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데요. 현대화된 전통연희를 통해 대중과의 교감을 시도해 눈길을 모았습니다.